뛰어야지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? 태군 씨 안 와? 태군 씨 안 와? 안녕하세요. 네? 태군 씨. 태군 씨요? 응. 오늘도 스케줄 있다 그런 것 같았는데? 어머. 그러면 누가 와? 이따가 태군 씨가 연락을 저한테 직접 한다 그랬거든요. 아니, 지금 연락을 안 드린 게 문제가 아니라 아직 안 한다고. 그래서. 태군 님 어디 갔어? 왜 안 왔어요? 데이트 있나? 태군 님 왜 안 왔어요? 데이트 있나? 아, 진짜 안 와? 미리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? 얘기 안 했어? 안 온다는 얘기. 아, 오프닝 있고, 그래서 제가 우선 선생님들하고 오프닝은 그냥 우리끼리 하겠다. 내가 그랬죠. 우리가 있지. 우리는 한 번 우리는 의리야. 우리는 나는 아니고 영화 시간 안 보는 애고 아니고. 나 거기 있는데 전화 왔더라고 태민이한테. 아니, 아, 처음에는, 전화가 와서. 이거 내가 오기만 해봐라, 야, 이탈리아야. 아니, 뭐? 순간적으로. 그 준이한테 이탈리아로 전화를 했어? 모르고 했지. 안 와도 돼. 걔 안 와도 돼. 안 와도 되니까, 이제 끝. 그만. 됐어. 그랬어. 안 와도 되네. 이때부터 안 와도 돼요? 오늘로 배신 때렸어. 자기가 오겠죠. 의리가 있는 애니까. 이따가라도 오겠지. 안 오면 못 온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했겠죠. 그런 싸가지 없는 애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. 나는 정말 너무 섭섭하다. 나는 태곤이 때문에 이 영화가 재밌어도 재미없다고 얘기하고 내가 나쁘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말이지. 어쩌면 그렇게 배신을 때리냐. 김영 선생님 제일 섭섭하네. 전화번호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? 네? 전화번호를 모르시는 거 그럴 수도 있죠. 전화번호도 모른다는 게 얼마나 성의 없는 거야.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? 염장을 더 질러. 어?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지 전화번호도 모르다니. 영웅 언니가 제일 섭섭해하는구만. 그럼 아, 내가 이렇게 많이 화를 내는 거는 반대급수라는 거를 알아주시오. 그래도 그냥 어린 친구가 그 애를 쓰고 어리다고 작지는 않았지만 커다란 것이 그냥 그렇게 쩔쩔매면서 그냥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애쓰는 걸 생각을 하고 아 이번에 만나면 내가 많이 격려를 해주고 뭐 좀 먹을 것도 효춘이보다는 내가 뒤로 챙겨야겠구나 이랬는데 안 와? 안 와? 안 오기만 해봐라 그냥. 태곤아, 너 일로 와! 태곤아, 일로 와! 그런다고 뭐. 어? 걔가 와. 여기 혹시 탄 거 아니야? 글쎄다? 탔나? 탔어? 보고 싶으시면. 아니, 이런 짓 그러지 마라, 정말 사람. 아니, 보고 싶으시면 사무실에 좀 불러주세요. 있나보다. 태곤 씨! 목소리가 딴 사람이 아니야. 맞아, 목소리 맞아. 배고픈다. 어디? 여기 있지. 어머, 진짜야? 진짜야? 야, 진짜 너무야. 진짜 왜 그러냐? 너무 좋아하지마. 야, 태곤. 아유, 너 난리 났어. 야, 태곤. 야, 이 나쁜 놈아. 어떻게? 야, 태고 이런 몰래 카메라를 할 수 있어? 이란. 아니, 야, 나를 야, 눈물이 나. 자, 여기 앉아. 일로 앉아. 거기 앉아. 야, 태고. 잠깐 쳐서. 어머, 너무 수박하다. 웃긴다, 정말. 몰래 카메라를 할 수 있니? 나는 이 버스 탔지? 우리 다 타고. 저기서 빨간 잠바 더 벗고 있었어. 못 봤지. 웬일인데. 못 봤지. 당연히 안 보고 왔지. 짰어? 선생님들 제가 한 달 만에 뵙잖아요, 이제. 그러네. 제작진들 짰어? 제가 한 시간 전에 와서 이제 제가 에스코트를 해드려야지 하고 딱 왔는데 UPD가. 아유, 자지. 아우. UPD는 어쨌든. 그냥 UPD. UPD.